자, SCB인가요? 2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뭐가 하나 가긴 가는데, 네. 아, 뮤탈리스가. 예. 몰리는 서울 선수가 맞나요? 네. 박지수 선수는 지금 이쪽 지역을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이쪽 지역으로 과감하게 병력을 보내기가 조금 그런 게, 네. 예,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뒤 지역에서 끊기고, 예, 할 때쯤 막 럭크 나와 있고 이러면은, 이 병력은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 2군이 출발, 2군 다 합류해서 가는 건가요? 아, 이게 지금 박지수 선수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네. 이제 곧 들어갈 것 같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을 또 뒤에서 예. 김주영은 벌어야 되고 박지수 선수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상대방 뮤탁스가 달려들 때 예. 예, 달라들 때 뒤쪽에 스팀 먹고 계속 이렇게 좀 늦었다 싶으니까 그냥 회군 해버리는 거죠. 네, 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네. 본진 쪽인가요? 위쪽으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박지수 선수 병력? 아, 네. 출발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조금 다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센터 지역에 지금 이 타이밍에 병력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위험해요. 이 병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김준영 선수가 아까 또 바로 저글링을 다수 확보하는 모습도 보였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러커도 나왔고 계속 센터에 머무르고 있는 박지수 선수의 병력이 노란색 탱크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공격돼 있는 상태 뒤로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까이 쪽으로 네. 앞마당 쪽으로 그냥 아예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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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영은 예, 굳이 달려들 필요 없죠. 지금 예, 예, 멀티부터 지금은 멀티 드론부터 채우고 러커 숫자 더 확보가 된 이후에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테란의 한 방은 늦거든요. 예, 드론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타이밍이 늦다는 얘기는 그 타이밍에 러커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행보에 가속을 예. 붙이고 있는 퀸즈 네스트 올라가고 있는 김준영 선수네요. 예. 하이파이브. 박지수 선수에 비해서 빠른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예. 선수입니다. 네, 테란도 한 방은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마당 쪽, 그 본진 쪽 아주 심각하게 휘둘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테크가 좀 늦어서 출발 타이밍은 좀 늦다고 하더라도 네, 한 방은 살아있는 시기예요. 네, 스탑 놓고 4시 자 무시하고 이쪽으로 바로 직 예. 직진 하다가 방향을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예, 테크까지 패스 없이 그냥 출발을 땡겼죠 조금. 예. 병력을 아까 전진 배치 시켜놨었던 이유가 이렇게 테크를 예, 이쪽 쪽에 빠르게 배치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 저 빈! 아, 좋은데. 아니 이거는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고 예. 네. 그러니까 후속 병력이 올라올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끄는 거거든요. 예. 네, 저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예. 자, 이제 2시 쪽 들어가네요. 네. 아주 공사까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늦었고 배슬 기다리고 뭐 이래도 기다릴 때까지 시간을 같이 주지 않겠다. 스탑 놓고 스탑 놓고 스탑 놓고 조금 더 전진하면 뒤에서 있다. 예, 병력 뒤에서 계속 병력 지금 끊어주고 있고요. 있습니다. 예, 배틀이 출발 못하기는 하는데 출발 자체가 테란이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기다리지 않고 타이밍을 아주 잘 잡고 성큼 완성되는데요. 성큼 완성되는데 그렇죠. 예, 예. 성큼부터 제거했어요. 자, 그리고 툭 탱크 툭툭 예, 없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골이 위쪽에 지금 러커가 왜냐면 러커가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죠, 많죠. 예, 그리고 뒤에서 그 대기하고 있는 병력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앞뒤에서 덮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예. 자, 1차 진출 병력 고립. 예, 버커 있다고 하더라도 앞뒤에서 덮쳐서 저기는 확실하게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또 그 나오면 시간 안 돼요. 시간 잡고 박지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뒤에 가서 합류되는 합류되는데요. 합류됐어요. 예, 뒤로 잘 빠졌습니다. 덮치기 전에 잘 빠졌어요. 예. 자, 그래서 네. 아래쪽에서 고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박지수 선수. 탱크가 어느 정도 있나요? 탱크가 네. 많지 않으면은 병력 규모는 좀 파괴력 있지 않은데요. 다수의 병력입니다. 나 아침에 예. 떠서 근데 얘기가 드론에 의해서 발이 딱 걸렸습니다. 드론에. 예. 그래서 빨간색이 우르르 지금 예. 스타팅 경으로 갑니다. 네. 다수의 러크가 예. 수비 병력이 있으면은 우르르 다 갈 것이 아니라 이 한방 병력, 이 병력 이 정도 병력을 잡아내는 것이 낫죠. 차라리 멈췄습니다. 중간에서 드론에 예. 걸렸기 때문에. 러커와 석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병력 있고요. 빈집을 거하게 털어버리나요? 근데 탱크가 덮친 게 낫죠? 뒤에서 예. 나은 것 같아. 예. 디팔러 마운드 올라갔고요. 예. 저글링. 예. 호시탐탐 노리는데 자 여기 러커가 있고 본진에도 러커가 있습니다. 성큼 왔어. 야 이거 손에. 예, 내리긴 내렸는데 손에만 못 봅니다. 저거 컨트롤 하느라고 또 그동안 이동하는 컨슘 개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디팔러가 분명히 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태가 갔었는데 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병력 한번
잡아먹히면은 네. 박지수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살아서 돌아와서 디팔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리고 네, 살아 들어와서 이명력하고 힘을 합쳐서 센터에서 그렇죠. 넓게 자리 잡는 게 낫습니다. 힘을 못 합치게. 디팔로가 무리하게 싸울 필요 없죠. 예. 디팔로가 있는데 뒤에 박지수는 조금 더 앞에 진출해서 이 11시 쪽에 커맨드 센터 지을 생각하고 센터에서 대기 센터에서 네. 대기해야 됩니다. 예. 신기하게도 저걸 먹는 모습 박지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예. 한방 병력을 그러니까 조금씩 깎여나간 건 있어도 큰 덩어리가 무너져내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예. 이게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예. 물론 박지수 개발된 거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준영 선수가 뭐 불리할 거 전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심은 못해요. 네. 못 잡아먹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쪽에서 조치가 일어나고 나서 이거 오른쪽으로 아래쪽에 다투고 자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야 뒤로 지금 아유 박지수의 전술이 예. 위기상에 빛나는 어떤 박지수의 전술이 기가 막히네요. 박지수 이만큼 뿌려졌는데 병력이 예.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박지수 선수. 네, 저우 추가 확장. 계속해서 변수 만드는 거죠. 그 S를 떨리고 위에서 하네요. 반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계속 11시로 몰리고 있는 박지수 선수의 진출 경쟁입니다. 추가 확장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박지수 선수는요 한방에 센터를 잡질 못했거든요. 네, 이게 구석에 몰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자, 그리고 예, 마인 개발 하고 있는 예.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테란이 파이썬에서 저기 잡는 공식은 포캐스 안 주는 거. 3캐스에서 묶어버리는 거. 이거였는데, 포캐스를 지금 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영은 지금 다가졌어요. 그렇죠. 앞마당까지. 포캐스를 팍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구름다리 이거부터 마인이 안에서 내리는데. 아, 너 많이 죽었어요. 너 이거. 예, 네, 뭐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아, 뭐 맵을 전체적으로 둘러치는 이런 예, 운영들 진짜 좋고요. 울트라 네. 리스크 K번. 근데 포켓스라는 것이 좀 공포스럽거든요. 그래도 울트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가 병력의 공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에 멀티 두 개 쓸어버리고 자신 확장 하나 더 한다. 이거는 박지수가 그렇게 되면은 이기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병력이 네. 내려오는 건가요? 빨간색 무더기가 내려오는데요. 저글링이었군요. 네. 약간 모으고 있는 시기 같은데요? 자원 모으고 있는 예. 시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원 모으고 있는데 여기요. 그 공백을 노리고 있는 박지수 선수. 이게 공백기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아 다크소 진짜 제대로 들어갔네요. 예. 아 지금 위로라는 거 위로라는 킥박을 넣고. 아 근데 다크소 한 방 더 쓰고 잡혔으면 모를까 지금 한 방 못 쓰고 지금 되게 아쉬운데요. 그렇죠. 마이너스 커맨드 가고 옵니다. 다크소 어플레이브 나가신 거 아니에요. 빛까지만 들 수가 없습니다. 박지수 선수 저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다크소. 아 근데 이게 네. 마이너스 커맨드 예 좋습니다. 정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 김준영 선수는 본진에서 지금 모든가 예 드론들의 피해 도망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테란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플레이그 다 맞았는데 해처리까지 싹 날리고 자, 병력이 먼저 정리했는데 병력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병력이 출발을 끊었습니다. 아, 2시 앞마당도 정리를 당하면은 이거 아, 예, 이쪽 지역 깨졌죠. 예, 이쪽이. 정리해주고 아까 말한 포켓스가 이제 우리 옛날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닌데요, 이제는. 예, 마인을 뭐 수급된 자원은 있을지언정 마인을 넓게 매설해서 아, 상대방의 어떤 그 저글링과 울트라 조 야, 이것도 참 할로커 몰라요. 몰라요. 네, 지금 가는 거 신경 쓰느라 몰라요. 아, 그래도 풀면은 이. 네, 풀었어요. 예. 자, 풀었어. 그리고. 네. 네. 자, 8시 쪽, 7시 스타팅 지역에 빨간색 해적의 편이 있긴 한데. 자, 울트라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두어 시적이 싹 정리됐거든요. 예, 건물 울트라이고 마인, 네, 스파이더 마인 넓게 매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 마인. 예, 얼마나 지금 자원이. 붙었는데요. 자, 다크성과 깨운석 있는 김준영 선수. 아, 근데 진짜 김준영 선수가 이프라리스터에 체대변한 직전에 예. 두 시적이 싹 밀려버린 게 지금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박지수는 앞마당이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있고 네. 센터는 날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꽤 남아있네요. 아, 확장이 늦었죠? 참. 그렇죠. 예. 분명히 원베럭 더블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커널이 안 뚫렸어요. 커널이 지금 다